오오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이제 빨리 찍어. 여기다 이렇게 두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. 안녕하세요, 추영우입니다. 오늘은 추영우의 그린 파이브 띵즈를 시작해 볼 건데요, 오늘은 저희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맞춰 주시면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주신다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이 친구는 이제 7살인 쭈꾸라고 합니다. 애가 엄마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쭈순알로바. 저기서 놀고 있는 강아지가 이제 쭈순이에요. 얘 딸이고요. 엄마랑 딸입니다. 얘 왔네요. 일로 와. 엄마를 더 좋아해서. 첫 만남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데 강아지들을 낳는 이제 강아지 농장 같은 곳이 있어요. 새끼 때 가장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때 팔리는 식으로 있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애가 좀 차면은 농장에서 강아지를 낳는 그런 개로 사육을 하는데, 이제 쭈꾸가 새끼 강아지에서 어른 강아지로 넘어가는 강아지를 낳는 그런 정도의 나이 때 농장에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. 저희가 키웠고 그러다가 이제 쭈순이를 3살 때쯤에 낳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 지금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. 쭈꾸 이름은 저희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, 이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흔한 이름은 또 너무 싫더라고요. 근데 마침 저녁밥으로 쭈꾸미를 먹고 있어서 그래서 쭈꾸미로 이름을 지었다가 쭈꾸미 쭈꾸미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미가 사라지고 쭈꾸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쭈순이는 딸이라서 그래서 그냥 쭈순 쭈꾸 쭈순 이렇게 됐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노는지가 가장 궁금해요. 이제 뭐 카메라를 설치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집에 있을 때 뭐 하고 노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쭈꾸의 MBTI는 제가 MBTI를 막 엄청 잘 아는 건 아닌데 I예요. 이 친구는 확실히 I인 것 같고 저 친구에 비해서 이성적이에요. 계획형인지 즉흥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즉흥형에 가까우니까 INTJ? INTP라고 생각합니다. 이 친구의 MBTI를 제가 추측해보자면. 네, 두 번째 질문은요, 제가 어디를 만져줄 때 이제 가장 좋은지가 궁금합니다. 이제 가끔 이렇게 집에 오면은 막 안아달라고 하고 만져달라고 해요. 근데 이제 어디를 만져줘야지 가장 좋은지가 좀 궁금했어요. 저의 개 육아의 점수요? 제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점수를 매기기는 그런데, 저는 정말 되게 예뻐해 주는 편이에요. 잠깐 집 들렸을 때나 아니면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자기 전에 이렇게 집에서 만나잖아요. 그러면 꼭 한 번씩은 쓰다듬어주고 말도 걸고 그럽니다. 강아지들한테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서운해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. 강아지들이 표현을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다 보니까 어떨 때 가장 서운한지 궁금하더라고요. 미안했던 순간은 아무래도 첫 번째는 집을 오래 비웠을 때가 이제 가장 미안하고, 데리고 가고 싶은데 못 데리고 가는 상황들에 가장 미안한 것 같아요.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첫 만남 때가 아닐까요? 그게 꼭 가장 행복했다는 순간은 아닌데 그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이제 쭈꾸를 처음 봤을 때, 그 다음에 쭈순이는 처음 나왔을 때, 처음 태어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.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SNS나 어떤 사진들 보면은 강아지들이 되게 얌전히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는데, 제가 많이 찍으려고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잘 안 찍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예쁜 순간을 담고 싶을 때 가만히 있게 하는 법, 카메라를 보게 하는 법을 물어보고 싶습니다. 야! 야! 오오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이제 빨리 찍어. 그 쭈꾸의 장기라면은 앉아 소는 잘 안 못하고요. 제가 잘 못 가르친 건지 모르겠는데 쭈꾸 장기가 이렇게 무릎 사이에 두면 되게 가만히 있어요.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침대에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둔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. 지금은 안 그러네? 네, 그렇습니다. 흘러? 끈도 좋아하고 약간 장난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물어뜯는 것도 좋아하고. 근데 또 이렇게
좋은 장난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 잘 놀겠다 해가지고 사오면은 수세미나 행주 가지고 노는 걸 더 좋아해요. 다섯 번째 질문은 같이 놀러 가고 싶었던 곳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. 뭔가 이렇게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옛날에 이렇게 갔던 데 중에 나는 여기가 제일 좋았다 싶은 데를 이렇게 알려주면 데려갈 텐데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. 딱 여행지를 꼽기는 애매한데 쭈꾸랑 추순이 둘 다 이렇게 차 타는 걸 정말 좋아해요. 집 앞 슈퍼를 가더라도 차에 태워서 가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차를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쭈꾸추순이를 키우기 전부터 이제 강아지를 아기 때부터 항상 키웠었어요. 항상 반려인으로 살기도 했고 주변 워낙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관심이 많긴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걸 알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모두가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대답을 하겠지만 가족이죠. 저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특별한 걸 주고받는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. 강아지들이랑 물론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강아지들이랑 같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앞으로 더 뭔가 친구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되게 재밌고 쭈꾸랑 추순이도 재밌었겠죠? 네, 재밌었습니다. 배우 추영우였고요. 감사합니다. 아, 맞다. 영상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린다고 하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. 이상 배우 추영우였습니다. 추영우의 그린 파이브 띵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We'll be right back.